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더 이상 수색을 요구하지 않고 목포 신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 가족들은 국민들을 더 이상 아프게 할 수 없다며 고개를 거듭 숙였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 중간중간 울먹이며 회견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지와 비난이 엇갈리는 갈등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듯 결국 결단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수색은 무리한 요구이고 저희를 지지해 주신 국민들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색 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앞으로의 수색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와 선체조사위원회에 모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회견이 끝나자마자 일부 가족들은 오열하며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뒤 1300여일, 팽목항에 이어 힘들게 버텨왔던 목포 신항을 떠나 삶의 터전인 안산과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진도와 목포 주민들에게는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진도 군민, 어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저희에겐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목포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고 남현철, 박영인 군과 양승진 교사, 그리고 권혁규, 권재근 씨 등 5명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수습자 가족은 목포 신항을 떠나지만 기관실 등에 대한 수색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내일 목포 신항에서 합동 연결식을 치른 뒤 안산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